빛과 진리교회 그리고 김명진 목사를 기억하시지요? 다른 미디어에서도 몇 차례 언급된 바가 있는데 교회에서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괴성을 지르며 신도들에게 환호를 받던 그 김명진 목사 말이죠. 이번에도 충격적인 폭로가 이루어졌는데요. 빛과 진리교회 제보자들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김명진 목사는 30부장 이상 리더들, 즉 교회의 핵심 리더들과 함께 10년 이상 매주 2에서 3회 고스톱, 포커 등의 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돈까지 걸면서 말이죠. 이 사건이 폭로되자 2022년 9월 4일 김명진 목사는 빛과 진리교회 일부 신도들을 모아놓고 도박 행위를 해명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해명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신도들을 규합하는 세뇌의 현장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듣는다면 논란과 분노를 야기할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선 김명진 목사는 상습 도박 행위에 대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위 리더들이 낙이 없기 때문에 이 행위가 일종의 안식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봐. 여러분들이랑 나나 무슨 손탈이 있냐고. 골프를 치고 갑니까? 뭘 합니까? 술 마십니까? 뭘 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계속 그만하자 그래도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이게 왜 그 일주일 간의 어떤 안식 개념인 거예요. 동시에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고스톱 전국대회를 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네. 고스톱 전국대회를 한번 여는 겁니다. 김명진 목사의 발언을 통해 몇 가지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도박을 위해 매뉴얼을 만들었고 직업에 따라 판돈도 다르게 하며 도박을 즐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중독적 사고방식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리더들이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데 반성은커녕 이를 합리화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분명 이들의 상태가 의심스럽고요. 이 의심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재미로 몇 번 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담임 목사와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약 10년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빛과 진리교회 소속 신도가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목사가 도박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판돈을 걸고 칩까지 동원해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모습, 목사가 낙이 없어서 기쁨을 주기 위해 도박을 하고 고스톱 전국대회를 여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만 그렇습니까?